아이바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기를 물고 계속 갔었는데, 와우, 지금 아기를 놓고 가네요. 아이바오도 보송이가 뛰어난 친구라 사실은 늦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2일차. 자, 우리 첫째, 쌍둥이 중 첫째가 지금 엄마가 자기를 놓고 화장실에 간 걸 알았어요. 아이고, 일어나고 싶은데. 아이고, 자, 일어나보자, 일어나보자. 일어나보자. 자, 이제 좀 더 힘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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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일어날 수가 없네요, 마우스. 자, 다시 한 번. 으짜라,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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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네. 스스로 힘으로 뒤집었어요. 자세는 좋은데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로 갔죠? 엄마? 자, 엄마를 찾자까요? 저기 있네요. 네, 엄마는 지금 옆방으로 가서 화장실을 보고 자,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자, 엄마가 돌아왔고요. 아이고, 잘 기다렸어요. 엄마가 돌아와서 다시 우리 첫째를 잘 안아줬습니다. 자,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우리 아기 판다 첫째예요. 첫째가 엄마랑 있는데 지금 꿈을 꾸는 듯이 몸의 움직임이 많습니다. 자꾸 꼼지락꼼지락 꿈틀꿈틀 뭔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아기가 불편해하니까 엄마가 또 얼른 깨서 다시 자리를 바꿔주고 있어요. 자, 우리 둘째 분께서 주무시는 중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활동력이 많아지면서 인큐베이터 안에서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왜 그 구석에 가서 주무세요? 자, 이쪽으로 나오세요. 으쌰, 저리 나와요. 으쌰, 으쌰, 저리 나와서 주무시고. 어이, 자, 밝혔어요. 거기서 주무시면 되지, 그 구석에 가서. 분만 전하고 분만 직후에는 거의 판다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출산하고 육아를 해요. 대나무를 먹지 않을 때 다른 부다리를 주면 오히려 장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화장기에. 그래서 대나무를 먹지 않을 때는 이런 부사료를 또 주지 않다가 대나무를 어느 정도 먹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사과, 당근, 워터나 영양제 이런 것들 함께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게 시작된 거죠. 영양제는 보통 우리가 비타민하고 칼슘을 주는데 이거는 이제 산모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먹는 영양제 똑같아요. 약이 들어있다고 아이바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일어나 이제 밥 좀 먹자. 에이, 애기 꼬랭지, 애기 꼬랭지. 밥 먹었나 밥 좀? 아이고, 빵빵하게 먹었네. 에이, 엄마 젖을 빵빵하게 얻어 먹었어요. 배고플 시간인데 근데. 에이, 발가락. 일어나 이제
아니야 아니야 일어나봐. 에이, 그래 네가 엄마 깨워라. 엄마 식사하세요. 아니야 이 핸드폰은 봐봐. 자 일어나 일어나 밥 먹자. 옳지 애기 잘 데리고. 에이 조심조심. 옳지 아이들. 에이 아이 하품하는 거 봐라 우리 꼬맹이. 에이 꼬맹이 하품하는 거 봐라. 자 에이 뭐야 뭐야 안 먹겠다는 거야 알바? 자 아이고 또 맛있는 거 고르라는 거지? 이거는 먹겠지 알바? 나 맛있는 거만 골라서 지금 먹겠다는 거잖아. 응? 용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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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야지 않겠어요? 일어나서 먹는 게 어떨까? 엄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할아버지가 누워서 먹으면 수대인데요. 네. 엄마가 안 일어나면 어떡해. 할아버지가 다 해줄 수가 없네. 할아버지가 다 해줄 수가 없네. 엄마가 식사한다고 얌전히 있으래. 아이고, 배부른 거 아이고. 여기 좀 잘 먹었네. 해봐. 애기가 젖을 많이 먹어서 배가 빵글빵글하네. 응? 배가 빵글빵글해. 내가 왜 애기가 젖을 잘 줬어. 잘 잡고. 해봐, 애기 잡아줘 밑에서. 응? 이렇게 밑에 잡아줘. 해봐. 이제 스스로 먹을 줄 알아야 되겠어? 근데 먹여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자, 이거 아침에 맛있게 뜯어온 거야, 밖에서. 그렇지. 아이고. 금방 하나가 뜯어온 거라 맛있지? 그렇지. 해봐, 따로 있어. 그렇지. 아이고, 좋아. 조용히 해라, 엄마 식사하십니다. 와, 아이바가 드디어 이렇게 스스로 먹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아침 일찍 이슬을 먹고 있는 설축의 맛있는 부분을 골라다가 아이바에게 줘보는데 이제 스스로 먹기 시작했다는 건 아주 의미가 큽니다. 아이바가 스스로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이바, 그렇지. 아이고. 아이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안 뽑아도 되네, 그지? 엄마 밥 먹을 때는 얌전히 있잖아. 네? 엄마 밥 먹을 때는 얌전히 계세요. 아니야. 엄마 식사 중이셔. 이거는 나는 못 먹는 거야, 못 먹는 거야. 대나무 먹으려면 한 1년은 더 커야 되기 전에 알겠냐? 이봐요, 꼬물이. 꼬물이씨, 엄마 식사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그치? 이봐요. 이거 엄마 밥 먹는다고 얌전히 잠을 자는 게 이쁘네.
놓고 왔어. 아주 잘했어요. 지금 이제 아기를 놓고 이렇게 와서 물을 마시고 응가를 하고. 네. 아주 좋은 발전이에요. 아기를 저렇게 떼어놓고 엄마가 볼일을 보고 있다는 건 아기도 엄마도 발전입니다. 자, 보자 우리 꼬맹이. 꼬맹이 엄마가 대나무 먹는다고 이제 막 난리를 쳐놨네. 치워줄게. 아이고 이거 이거 손 들어봐. 여기 손 들어봐. 여기 치우네. 옳지 옳지 됐다. 아이 좋아. 이야 아주 깨끗하게 드셨는데 진짜 훌륭해 훌륭해. 와우 뼈대밖에 안 남았네. 이봐 뼈대밖에 안 남았어. 그래 그래 엄마가 간만에 맛있는 식사를 혼자 하고 있어요. 응? 이봐 이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봐주고 있잖아요. 응? 내가 지켜주고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먹어. 그렇지.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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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잉. 이봐 걱정하지 말고 먹어. 이거. 아이고 이제 애기가 생각났어? 여기서 한번 더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봐 너 금방 방목했지. 응? 여기 대나무 좀 봐, 여기. 응? 아이, 봐오. 방구 소리 다 들었거든? 응? 애기가 그런 거야? 응? 어? 애기한테 책임을 돌리시는 거 아닌가요? 정말 방구를 알바하고 낀 것 같은데, 애기 공둥이를 알고 있어요. 아이, 봐오. 사실대로 얘기해. 너야, 애기야. 아, 방귀 소리가 났는데. 아이바오가 갑자기 애기 궁둥이를 핥고 있어요. 애기가 방귀를 뀌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 같기도 하고. 응? 아이바오. 아이바오가 제게 애기를 맡기고 화장실 갔어요. 저기 오고 있네요. 아이바오 괜찮아. 아이고 물도 마시고 응가도 하고. 응? 애기 잘 보고 있었어. 아이바오가 이제 그렇게 믿고 화장실 갈 만큼 신뢰가 쌓였나요? 응? 그렇게 믿어줘서 고마워요. 애기를 맡기고 화장실 갈 만큼. 응? 자, 아이바오가 저에게 애기를 맡겨놓고 화장실 갔다 왔어요. 좀 불안하면 꼭 애기를 물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에게 맡기듯이 제 앞에 놓아놓고 가서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하고 물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자, 애기가 잡지 못하면 떨어질까 봐서 걱정돼서 대나무를 못 먹었었는데 이렇게 애기를 잡아주니까 지금 대나무를 잘 먹고 있어요. 역시 괜찮아. 후바오 소리야. 응? 후바오가 대나무 먹느라고 소리 나는 거야. 괜찮아. 후바오 소리라니까. 아이고 옳지. 어메 네, 떨어진다. 네? 어메 애기 야 아이 놔버리면 어떡해. 아이 아이파오 애기를 아예 놔버리면 어떡합니까? 마우스사 이봐요 회사님 애기를 아예 놓으면 어떡해요. 헐 아이파 좀 보래요. 저한테 아예 애기를 맡겨놓고 지금 대나무를 양손으로 먹겠습니다. 헐 마우스사 아이파 애기 잡아주실래 한 손으로? 이봐요 애기는 누가 봐요. 네? 아이고 굽는 건 좋은데 너무 밉잖아. 또 두 손 다 넣는다. 또 아이고 또 두 손 다 넣었다. 아 진짜 아줌마 왜 아주머니 여사님 두 손 다 넣으면 어떡해요. 아 정말 한 사람을 잡아줄게. 자, 엄마 화장실 갔어요. 아기를 대나무에 올려놓고 아기가 조용히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바오 천천히 와. 괜찮아. 오케이. 아유 아이바오 많이 발전했네. 아, 천천히 와도 돼. 자
얌전히 애기가 잘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를. 애기가 얌전히 엄마를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봐, 애기가 잘 기다리네.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 충분히 먹고 돌아오세요. 아이고, 쉬도 했어? 아이고, 잘했어. 그렇지. 봐봐, 애기 아무 일 없잖아. 잘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 와, 성공. 아이고, 봐봐. 애기도 잘 견디잖아, 이제. 응? 애기 놓고 다녀도 괜찮아. 응? 아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애기도 그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어. 네? 알겠지? 자, 아이바오가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맙소사. 애들을 안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발을 세 개다 이렇게 내밀어 줬어요. 아이바오, 이 발을 막, 아이바오, 간지럼 좀 먹여볼까요? 용용용용용. 아이바오, 발가락에 간지럼 먹나요? 숑숑숑숑숑. 숑숑숑숑숑. 간지럽지. 자, 오늘은 아이바오가 먹고 있는 대나무가 뭔가 좀 달라 보이죠? 자, 아이바오의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사사라고 하는 대나무 종류, 조리떼 중에 아주 작은 종류죠. 사사라는 아이바오가 좋아하는 대나무를 구해다가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사라는 대나무를 먹이면서 스스로 먹을 수 있게 유도를 하려고 해요. 아이바오가 너무 의지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는 조금씩 스스로 할 수 있게 지금 가르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아침 일찍 이슬 맺힌 산에 가서 대나무를 해왔는데, 아이바오가 좋아하는 걸 어떤 걸 좋아하게 됐는지 알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위주로 좀 일단 가져왔고요. 이렇게 스스로 먹기 시작하면 이제 옆방으로 애기를 놓고 와서 먹을 수 있게 유도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스스로 이제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옆방에다가 먹이를 줘서, 옆방에는 먹이를 먹고 응가를 하는 방, 그리고 지금 이 방은 애기를 키우는 방, 애기를 돌보는 방, 이렇게 지금 방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스스로 움직이면서 먹기 시작하면 이곳에는 먹이를 주지 않고 옆방에만 먹이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됐어. 엄마 좀 할까? 아이고. 자,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됐어. 가자. 아이고. 들어볼까, 이제? 들어갈까? 잘했어. 이제 가자. 가자, 가자. 시원하신가요? 응? 시원하세요? 아, 시원하세요. 아유, 시원해라. 응가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시원해요? 네. 자, 엄마랑 언니는 뭐하나? 아이, 엄마랑 언니는 뭐하나? 자, 희한하죠? 지금 둘째 꼬물이를 응가를 시켰는데, 우리 첫째 꼬물이도 엄마가 응가를 시키고 있어요. 시간이 아주 찰떡이네요. 아유, 꼬물이, 할아버지가 떠든다고 기 먹고 있는 거야? 아니, 그래, 응가하고, 엄마 응가하러 가셨다. 엄마는 응가하러 가시고요. 할아버지한테 데리고 있으라고 하고 응가하러 갔어, 엄마는. 그렇지. 눈도 뜨고, 이제 좀 있으면 눈도 보이기 시작하면 진짜 엄마가 감당하기 힘들어지겠네. 자, 엄마가 할아버지 오자마자 할아버지한테 애기 좀 봐주세요 하고 화장실 갔어. 쉬도 많이 했네, 엄마가. 자, 저기 쉬 보이지? 엄마 쉬 하고 물 마시러 가셨어요. 엄마 오신다. 엄마, 할아버지랑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랑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애기 봐주시니까 감사하죠. 애기를 봐주시니까 감사해요.
이게 안 먹는다 해서 호버거 갖다 줬어. 호버거 잘 먹은 점 바꿔야. 호버거 그거 먹어봐. 어때 맛이? 먹어봤어? 호버거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아니요, 대나무 잡수 보라고요. 역시 맛있게 잡수 봐. 어이, 구입 맛있대요. 검술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아이봐, 오늘 우리 쌍둥이 애기들 한 달 되는 날이야. 7월 7일 날 생각나? 아버지 혼자 있을 때 아이바오가 진통하고 양수가 터지고 아기를 낳고 지금 딱 안고 있는 그 녀석이 먼저 태어났지, 그지? 아이바오 한 달 동안 걱정 많았어요. 우리 쌍둥이 언니, 언니도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어요. 잘 커줘서 고마워요. 자, 이제 한 달 딱 되니까 할아버지 마음이 조금 놓인다. 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자. 아이바오, 아기를 건강하게 잘 키워보자. 아이고,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어요.